제가 생각한 그 주경문은 상대적으로 되게 좀 인간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. 그 인간적이라는 게 오로지 수술만을 생각하는 다소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의사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제일 처음에 어떤 역할, 환자를 위해서 환자를 살리고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일을 하는 그 모습을 최대한 좀 자연스럽고도 인간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좀 요즘 많은 대부분들이 네, 뭐 어떤 문제점 뭐 정치적인 문제든 사회의 어떤 부분의 문제든 경제적인 부분이든 문화적인 부분이든 이런 것들을 소재로 뭐 이야기들이 다루어지고는 있지만 그것들을 장르적으로 소재로 이용할 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태도를 가진 작품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. 저는 학교에 있는데요. 학교에서 강의를 좀 하는데 교육계도 정말 올바른 신념과 긴 세월을 보고 갈 수 있는 가치관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런 교육계도 정말 돈의 논리가 첫 번째가 되어버린 상황에 굉장히 개탄하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의료계도 마찬가지구나.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날카롭게 정면으로 던지는 드라마가 있다니 너무 놀랍다. 그리고 함께하고 싶다.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들게 한 작품이었고요. 제가 전작에서 좀 독특한 캐릭터를 연기했어서 딱히 일부러 그 캐릭터를 없애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하진 않았고요. 그냥 임으로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제 인물에 대해서 처음에 되게 하고 싶단 마음이 들었던 거는 감정을 굉장히 절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 와닿았는데 자연스럽게 그 해롱이는 잊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네. 그래서 이 인물이 왜 이렇게 감정을 절제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한 번쯤 고민하시면서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예선으로 한 인물한테 있는 것 같아요. 네.